카톡 왔어요. 제작진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삶의 질을 높여준 무언가가 있다면?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빔 프로젝터.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무엇인가? 잘한다. 노력한 티가 난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딱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아, 이 세상의 싸움이 다 사라지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나의 MBTI는? 저는 ENFJ입니다. ENFJ죠. ENFJ는 약간 평화주의자? 그냥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인싸 중에 아싸? 아싸 중에 인싸?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내가 편식하는 음식이 있다면 족발을 못 먹어요. 족발을 먹어봤는데요. 안 돼요. 피망, 피클, 파프리카. 다 피읍 들어간 거네요. 피읍 들어간 거를 잘 못 먹는 것 같습니다. 피자 빼고. 네. 내가 닮았다고 들어본 곳은 개냥이? 그리고 계란. 이거는 계란은 남동생이 저를 그렇게 불러서.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요. 저한테 핸드폰은 정말 소중한 단짝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순간에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만의 징크스가 있는가? 아, 제 징크스가 일단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날이면은 아침을 안 먹어요. 나의 외모에 만족하는가? No. 절대요. 절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개인기가 있다면? 저 그 레몬을 빨리 먹는 거 말고 레몬을 정말 시다는 걸 표정으로 보이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카톡. 카톡도 왔어요. 1초도 망설이지 마세요. 양자택일? 겨울이요. 도시로 가겠습니다. 멜로디. 성선설. 귀신은 있다. 진짜 무서워. 완전히 두 남편을. 해피엔딩. 다친 결말. 새로운 도전. 없다. 절대 없다. 짧고 굵게. 3일 굶기. 달기 먼저. 4주? 조금은 믿는다. 사후세계 존재한다. 자의식 과잉 특징은 나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주변 친구들이 볼 때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 연출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딱 담은 내용입니다. 저도 제가 희원인 거를 촬영 하루 전날 알아서 저도 몰랐고요. 근데 여쭤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희원이는 되게 쿨하고요. 그러고 왔어? 응, 왜? 아니, 특이해서. 학교 오는데 슬리퍼? 난 겨울에도 이러고 다니는데? 다 편한 친구? 다 누구에게든 편하게 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단호하게 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친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엉뚱한 매력을 가진 4차원 친구입니다. 효원이랑 원이랑 일치하는 부분은 생각하는 게 조금 일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와씨 여기 진짜 현실감 오진다. 목소리 톤부터 두 손으로 입 막는 것까지 현실에서 여러 번 본 것 같은 광경이야. 사실 저도 이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따라한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따라한 거일 뿐입니다. 자의식 과잉한 친구들 주변에 꽤 있는데 진짜 계속 쳐다보게 됨 플러스 뭔가 묘하게 깃발림. 저는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의식을 안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의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제 가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별건 없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지갑 있습니다. 장끈, 거울, 손소독제, 섬유유연제, 핸드크림, 헤어미스트, 에어팟 자주 잃어버려서 이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혼잣말 하는 것 같은 게 조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줄 이어폰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 핸드폰은 제 가방 옆에 있어서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요. 제 핸드폰은 이거입니다. 연보라색 핸드폰입니다. 이것도 가방에 있죠. 맞아요. 제 잠금 배경화면은 한소희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열었을 때 배경화면 또한 한소희 선배님. 이렇게 제 가방 털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드라마를 집에서 보다 보면은 배역에 정말 내가 그 배우가 된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 감정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그 배우님이신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여러 가지 역할을 남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 끝나고 바로 입시 기간이었어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떠올렸을 때 제가 잊고 있었던 배우라는 직업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서 배우를 하는 게 맞다. 저의 시작점이 배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딱 한 군데 지원을 했었어요. 그게 삐꼬였고 우연치 않게 돼서 운 좋게 됐죠. 운 좋게 예쁘게 봐주셔서 같이 함께하게 되었고 첫 작품 그 작품을 찍었을 때 아 촬영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학원이나 트레이닝을 따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촬영장에서 용어들을 잘 바로바로 캐치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옆에 배우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눈치밥으로 친구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아도 정말 내 주위에 존재하는 사람인 마냥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친근한 친구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 꿈을 갖지 않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딘가에 꿈을 딱 정해놓으면은 그 목표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곳에 도달했을 때는 허탈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한계치를 두지 않고 일단 눈앞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네, 제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추원희였습니다.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피코의 희원이라는 역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연기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친근하고 친밀한 캐릭터로 다가갈 테니까 배우로서의 원희의 행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